뭐 양셰프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초고추장 요거 뭐 정정원에서 나온 거 요거 넣고 그냥 비비면 되죠. 예. 오이 준비했습니다. 오이. 예. 참기름 한 방울 넣고 초고추장을 좀에 더 넣고 집구석에서 1인분도 뭐 크지요? 예. 내가 오이를 쫙 올려주고 설탕 조금 넣고 설탕은 생각도 못 했네. 계란 없어. 예, 계란 안 샀네. 예. 성훈이 반갑습니다. 깨소금 이렇게 넣고 예, 뭐 이래 끝이죠. 예. 훈제 삼겹살. 예, 안 보이구나. 아, 훈제 삼겹살이 안 보이구나. 요거 비비큐 훈제 삼겹살. 예. 요거 딱 하고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. 비주얼 좋죠? 예. 안 좋나? 예. 이거는 우리 인천에 사는 이준호 원장님이 일회무라던데. 와, 이게 딱 와. 와, 꿀맛이네. 와, 진짜 맛있다. 아니요, 지금 딱 맞아요. 예, 간이 딱 맞아요. 딱 좋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는데. 와사비를 좀 넣어갖고. 이게 한 7,000원 정도 하는데 혼자서 하는 사람 먹기 좋네. 두 개는 한 15,000원 정도 하고 얼마고? 7,440원. 예. 강국물이면 좋죠. 예. 거의 안 옵니다. 예. 거의 안 옵니다.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오기는 오는데 거의 협찬이죠, 협찬. 예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강국물이 아니다. 목이 메이네. 협찬. 입에서 티 나온 것 같은데. 내가 물 건데 뭐. 협찬이 많이 들어옵니다. 협찬. 예,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. 예. 협찬이라도 좋죠. 예. 아, 역시 고기는 와사비다. 예, 와사비 찍으니까 좋네. 근데 통삼겹살은 요래 먹는 게 맛있네. 비비큐. 아, 육즙도 나오고. 회장님 뭐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리네.
하고 며칠 안 해야 됩니다. 총각이 뭐 그 씻고 그럽니까? 안 씻고 된다. 다음에 씻으면 개운하다 아이가. 야 키보드 이 좋네. 아 우산이 쫓기 좋은 거. 이래. 밥 먹고 일할 때 선풍기 딱 해보면 도망가 보네. 에이, 내가 직접 어떻게 만들겠습니까? 야, 냄새 나게. 이렇게 게으른 놈이 이마트 훈제 삼겹 샀죠. BBQ. 예. 7,440원. 예. 국수 한 그릇 묵고 국수는 직접 했습니다. 국수는. 예. 에이, 제가 훈제 삼겹살은 허브도 다 떨어져 있고 이랬는데 설마 했으면 요리사게. 예. 장갑은 내 스스로 꼈어요. 예. 장갑은 내 스스로 꼈습니다. 맛있다. 혼자 먹기 딱 좋네. 밥을 물락하면 한 밥만 먹으면 되겠고. 밥만 먹으면 되겠고. 밥 안 먹고 국수 먹으니까 하나 다 먹어야지. 옛날에 뭐 내기 갖고 뭐 임페리얼 용서나 임페리얼 아십니까 여러분? 술 지금도 나오나? 그 안에 담아 처음 나왔을 때 입으로 쭉 빨아갖고 완샷하면은 작은 병 완샷하면은 뭐 누가 돈을 좀 준다 내기 해가지고 쭉쭉 빨다가 진짜 한 모금 남겨놓고 빨다가 바로 막 피가 역류해 붙다니까. 피가 역류했다니까. 아 개아리가 한 개진상 정도 될 끼야. 예. 진짜 피가 이렇게 뽁 빠른 순간 바로 여기서 긁어낸 거지. 이제 그 양주가 팍 긁어내면서 위를 긁어내면서 피가 피를 한 통 채웠다니까 진짜로. 예. 예. 아 그렇지 개끼지. 예. 근데 17반 돈 모아주되 병원이라도 가봐라고. 또 젊은 나이에 꽁꽁 참고 병원 안 갔습니다. 예. 아 그때 주위 사람들 진짜 술 많이 먹거든. 별일 다 있었다 진짜. 그 술집 종업원한테 저거 보고 혹시 아는 그 누나가 있었어.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거 보고 이거 식염수 좀 달라고 이러니까 그 식당 주방에 종업원인가 아 요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줬는데 순간 저착제를 갖다 줘보는 거라. 그 우리는 다 술 취해갖고 술이 막 그때 새벽 4시였나 3시였나 그 누나가 넣는 거 보고도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누나가 딱 넣으면 아! 이러더만 끄빠 눈이 붙어붙는 거라 이래갖고 이래 에코가 돼붙는 거라 난리가 났지. 아, 그 누나 지금 시집은 갔는데 눈이 좀 이상해. 예, 이래 긁어내고 이러고 봉사는 아닌데 몇 번 끄빠끄빠 가더만 이래 떠있는 건 아니고 약간 뜬 상태에서 까마하고 웬 잉크 가는 이게 그래 잉크 누나라 불렀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. 그 누나도 식염수로 받고 우리도 식염수로 받고 종업원도 식염수로 받고 하여튼간에 그래갖고 요래 두 방울 넣나 하여튼간에 넣고 깜빡깜빡 하다가 부득부득 이렇게 예. 예, 잉크 누나라고 잠시 불렀었어요. 예, 시집가고 잘 산다 그런 거 다 모를 거야. 남편 눈이 그냥 한쪽이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끼야. 예. 지금 연락 안 하는데 이름은 실명은 바뀔 수가 없다. 결혼식 때 그때 십몇 년 전에 결혼식 갔다가 누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빠말땡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드레스 입고 있는데 누나 와 시집 가네 하면서 이랬다가 막 죽이 뿐다고 막. 아 매력 있지? 이래갖고 129 실리 갔다며 이래갖고 이래가지고 뭐지 됐는가 기억이 나 가물가물한데 하여튼간에 중간에 129 내려갖고 오바이트 하는데 그 누나 옷을 왜소하거든. 예. 등치다가 또 그 누나 개고창에 또 빠지고 이랬다니까. 하여튼간에 시집가고 안아놓고 잘 살면 되지 뭐. 그러니까 눈에 그 생리 식염수 같은 거 넣는데도 잘 보고 내야 돼. 병 비슷하고 사이즈 비슷하다고 다 인공 눈물이고 그 생리 식염수고 그런 거 아니라. 예. 큰일 난다 용선아 알겠지?